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효진입니다. 자, 오늘 매트인데요. 그냥 뭉퉁그려서 다 뭐 전기 매트라고 치부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예요. 이 제품 앞에서는. 그만큼 신개념 매트입니다. 신개념 매트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하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트의 문제점 하면 사실 그 계속 켜져 있을 때 그 불안함과 전기세와 뭐 여러 가지 뭐 화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만 켜지고 딱 떠나면 꺼지는 제품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언뜻 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비웃겠죠. 야 그거는 소위 말해서 마법의 양탕자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위에 있을 때만 작동을 하고 떠나면 저절로 꺼지는 제품 이게 나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로 하던 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개념 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신개념 매트다 해서 그 전에 기존에 좋았던 매트들의 장점 잊지 않았습니다. 다 가지고 오면서 그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만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매트 중에서 저도 무궁화에서 매트 많이 했잖아요. 다른 쇼호스트도 많이 방송을 하시고 하는데 일단 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체를 감지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발명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TV홈쇼핑에서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겨울 이제 올해 2017년 딱 들어와서 아마 이보다 더 괜찮은 매트가 있을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딱 기술력 테크놀로지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도 많을 것 같고 민소매님 무궁화 다섯 송이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보이셨겠지만 살짝 뒤로 해드리면 이 불이요 보통 매트는 이런 불을 안 켜놓고 있는데 오늘 인테리어 약간 신경 썼네? 그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제가 움직이면 켜졌죠? 자 떠나겠습니다. 자 떠났어요 지금. 전 이 매트 아니고 다른 매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러면 자, 한 10초 정도 꺼져요. 지금 보셨죠? 지금 다섯 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소매님, 자, 다시 제가 손을 대는 순간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여기 주변에 전원 버튼이 있긴 한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원 버튼이 있긴 하거든요, 스위치에. 필요가 없고, 자, 올라갔습니다. 불 켜졌죠? 자, 다시 내려갑니다. 저는 내려왔어요. 이 매트가 아닙니다. 자, 한 칸 내려오면 이 불을 집중해 주세요. 불을 10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꺼져요. 그러니까 요거 한 방으로 사실 요거 한 방으로 기존에 매트가 가졌던 문제점을 다 해결한 거예요. 전기세도 사실 내가 위에 있을 때만 켜지니까 진짜 신기하죠. 그래도 움직이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박유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걸로 해결을 했다니까요. 기존에 전기 매트를 구매하실 때 가장 꺼리는 거에 이제 뭐 전기세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요 기술 요 발명을 하나 한 것만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프리온 셀프에서 다 해결했어요. 민소민님 진짜 신통방통하죠. 그래서 그 마법의 양탄자라고 저는 소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진짜 마법의 양탄자라고 한번 보시면 제가 피켓을 하나씩 딱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좋냐. 일단 딱 정리를 하면 아시겠지만 난방비. 오늘은 브라운이죠. 얘도 되게 잊혀진 스타인데 브라운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보시면은 난방비. 일단 뭐 내가 있을 때만 켜지는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딱 켜지는 거니까 난방비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싱글 제품이랑 킨 제품인데 이 정도의 전력 소비를 하고요. 어떤 정도냐면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내내 8시간씩 켰을 때 5,7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